아, 여기가 이제 사무 공간이에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짜잔. 어? 이거 그 구글 애드센스. 네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네요? 조금씩 들어와요. 갑으로 불려주려고. 그리고 저기는 지금 사시는 집인가요, 혹시? 건물이 꽤 크네요. 30평이에요, 주거지가. 아, 2층만 30평? 얘 한번 따볼게요. 실은 제가 항암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서.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기가 편하세요, 혹시? 그냥 변말댁이요. 변말댁이요. 그러면 백말댁님은 제가 네. 듣기로는 농사를 네. 1년 내내 지으신다고 들었거든요. 2월 초에 파종이 되거든요. 육묘를 하니까 육묘를 해서 5월에 정식을 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게 판매하고 재배하고가 11월 지나야 끝나게 되더라고요, 농사가. 쉬실 수 있는 달이 12월하고 1월이네요. 12월은 농사 마무리가 되겠고 1월 한 달. 아, 12월까지도 네. 일은 하시는 거예요? 예. 예. 1년 내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다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못해도 3개월 이상은 쉬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농사도 경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급 개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농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몇 평 정도를 재배하세요? 이게 평수가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이모작까지 다 하면 한 8,000평 되고요. 어떤 작물들을 하실까요? 감자, 옥수수, 네. 고추, 배추하고요. 메조, 참깨, 들깨. 너무 많다. 아~ 수수까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여러 다작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지형 지물이 그렇게 생겼어요. 경지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밭에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메조가 잘 되겠다 그래서 메조를 심고 여기는 들깨가 괜찮다 그래서 들깨를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작이 됐어요. 아~ 제가 여기서 나이가 엄청 젊거든요. 이 마을에서 평균 연령대가 혹시 한 67, 8세 정도 안 될까 싶어요. 한 70에 가까울 거예요. 아, 그럼 고령화를 피부로 느끼시겠네요? 절실해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도 아, 나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오기가 좀 두렵고 또 제가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영상을 이제 올리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은 다 욕을 하세요. 농사하면 무조건 망한다. 시골 가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농사하면 다 빚이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떠한지 실제로. 영월에도 청년 농부들이 이름 있는 청년 농부들이 꽤 있어요.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해요. 마케팅부터 브랜딩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너무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와서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네. 그러면 영월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청년 농업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네네. 여기 마을에는 일단은 없고 우리 마을에는 한 사람 있어요. 그분도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해요. 즐기면서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제가 촬영을 다니다 보면 원래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셔가지고 청년들한테 이제 텃세를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없나요, 이 마을에는? 우리 마을은 없어요. 아니요. 청년들이 농사하고 싶다고 땅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아니면 배우고 싶다고 그냥 찾아오든 환영인가요? 예, 여기 바로 앞에 사는 젊은 사람들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게 부러울 뿐이지 그거 시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같이 어울리기까지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지혜롭게 잘해요. 저는 젊은 사람들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오늘도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영월에 반멍이라 해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불멍 무슨 멍 해가지고 멍 많이 하잖아요. 네네. 농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실험 재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신선했거든요. 큰 것만 바라지 않는다면. 아, 여기가 이제 사무 공간이에요? 그냥 여기서 뭐 그냥 장난하고 놀아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짜잔. 어? 이거 그 구글 애드센스. 네네. 아, 유튜브를 직접 하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네요? 조금씩 들어와요. 이게 하도 신기해서 네. 갑으로 불려주려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진짜. 그래서 이거 아주 기념으로 내가 요거 두둥은 우리가 수박을 해요, 요거. 두둥. 아, 수박도 하세요? 네. 약간 있어요. 땅을 못 놀게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어쩔 수 없는 농사꾼이라서.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배추밭이 보이거든요. 네. 여기도 직접 하세요? 네. 다른 데 또 하나 있고. 그게 농사를 월급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네. 계속 이어나가게 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펜션이니 네. 뭐 민박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대치를 하잖아요. 네. 돈이 계속 끊기지 않고 들어와야 우리도 생활이 되지. 예전처럼 1년 농사 지어서 그거 다 먹고 보릿고개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생활이 안 되니까. 아. 네. 시골에도 승용차 있어야 되고 또 화물차 있어야 되고 네. 트랙터도 저희 집 이게 두 개거든요. 굳이 두 대가 있어야 되나요? 이거는 하우스 들어가는 거. 근데 아까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리면 된다 하셨는데 굳이 사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못 써요. 내일 비 오는데 오늘 일해야 되는데 내일 기계 다 나가고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저기는 지금 사시는 집인가요 혹시? 건물이 꽤 크네요. 30평이에요 주거지가. 30평이에요. 2층만 30평? 네. 배추도 이제 빨리 수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11월에 해요. 아직 속이 이제 차는 중이라. 배추밭도 지금 면적이 네. 상당해 보이거든요. 약간 경사가 있어서 엄청 커 보이는데 여기 870평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말고도 또 있다고 하죠. 저쪽 예. 얘 한번 따볼게요. 지금 이 정도면은 3kg는 넘을 것 같아요. 맛있게 생겼다. 농사꾼은 이래서 농사지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몽골 아줌마가. 실은 제가 항암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기가 시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넥워머인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넥워머를 그 네, 발에다가. 네. 아, 좀 패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식구들은 나보고 몽골 아줌마가. 근데 뭔가 여기 풍경이 보니까. 네, 네. 새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기가 달달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면서 네.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한마디로 공기가 달고 맛있는 영월로 살러 오세요. 뭔가 되게 그 홍보 영상처럼. 감사합니다.